맥클라렌의 그 얘기여서 제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상당히 많이 닮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인데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또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런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얘기를 하기는 아주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겁나고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고, 다만 바른 목회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점에서 우리가 잘 잡혀야 되는데, 첫째로 목회의 방향이 바로 잡혔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목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와 조직이 건강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와 조직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좋은 안전 장치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목회를 수행하는 수단이 바른가. 교회 성장을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교회 교인들 데려오고 뭐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놓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고민하며 부단히 바로 잡아 간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가지 책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다이애나 버틀러 배스가 지은 Christianity for the Rest of U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과연 미국 교회 안에 어떤 인식이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근본주의를 택해야 된다. 보수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애나 버틀러 베스가 과연 메인라인 처치는 다 죽어가는가? 과연 생각이 열려있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없는가? 전국적으로 찾아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리서치 해가지고 열려있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장하는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몇번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데이빗 킨네먼과 게이블 라이언스가 쓴 언크리스천스, 우리 한국말로는 나쁜 그리스도인,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꼭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야만 책이 팔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글쎄요, 질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미국 교회의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양혁승 교수와 세 명의 경영학과 교수가 건강한 교회 일곱 교회를 리서치해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이 IVP에서 나온,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도 건강한 교회의 제도, 조직, 행정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스나이더의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라고 하는 책, 저에게 저 개인적으로 그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그런 교회론에 관한 아주 건강한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인식하듯이 총체적이고 다급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그 비판을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희망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참 미저러블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해보려고 힘쓴다면 변화가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한마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 그리스도인 평신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신도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
목회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것. 우리가 그 외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의사의 본질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의사가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된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외적인 성장이라는 것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관심이 교회의 직분이라든가 교회의 권력에 가 있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회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면서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인데, 만일에 그 초점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점에서 각성을 하고 본질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slowly but surely 좋은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도 힘써 노력하겠고요. 또 우리 워싱턴, 그레이터 워싱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 준다면 우리 이 지역에서부터라도 교회의 변혁에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말씀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